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문부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오늘은 청송에서 오신 분인데요. 자, 얼굴은 보여드리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의뢰를 왔습니다. 오늘 제법 많이, 거의 거의 100개에 가까운 돌을 좀 주고 오셨는데, 제가 점잖게 이제 조언을 베풀었어요. 예, 아무 돌이나 가져오면 안 되고, 이거 하고 나서 그 자리에 다시 돌려놓으시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이야기하지만 오도리 해수욕장에 있는 돌은 가져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또 문화재고 또그 치어들이 산란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요 인근에서는 바로 주변은 돌을 가져가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꼭 명심하시고 그거는 다이아몬드하고는 돌하고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양심 있는 분들은 안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 좋다고 가져간 돌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다시 돌려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로부터 축복 좀 받으시길 바래요. 예, 그걸 속이고 막 감추고 있어봤자 돈도 안 되고 결국 이제 탐욕적인 것에 도출되기 때문에 그건 오래 못갈 겁니다. 자, 오늘 좋은 돌도 가져오셨는데. 예, 이제 요거는 이제 원래대로 좀 돌려놓으시죠. 위치는 좋은 곳이지만 요거는 지금 옥공룡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옥공룡 같은 경우는 또 그거 가지고 또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좀 와서 싸가지를 갖고 가는 건내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당부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절대 안 하기를 바라고 또 수석하시는 분들이 요새 무더기로 이제 파헤쳐 가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거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제발 그런 행동을 하지 마세요. 모양이나 뭐 이래가지고 그냥 뭐 엄청나게 그냥 파헤쳐 가시는 분도 봤었는데 하지 마십시오. 그건 나중에 결국은 그 위치에 되돌려 놓으셔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일단은 여기 보시죠. 요거는 이제 여기 옥공룡인데, 요거는 이제 공룡 중에 보시면 뜨끈뜨끈해요. 완전 뜨끈뜨끈하고, 이 눈, 이 눈이고, 이 코고, 이제 뼈가 일부가 있어요. 이렇게 딱 입이고, 아이고, 재밌게도 요 이제 공룡 모습을 하고, 요런 거는 이제 학술적 가치가 상당히 높아요. 무용 가치. 요런 거는 일단 학술적 가치이기 때문에 본인이 발견한 주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나중에 보관하고 있다가 언제 뭐 기증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는 좀뭐 본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예, 조금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SIC가. 예, 그러나 다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마라 부분도 있고 일부가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이게 뚜끈뚜끈한 거 보면은 훅훅 올라오는 거 보면은 안 올라오는 부분 훅훅 이게 쭉 올라와요. 그러니까 다이아가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축하드려요. 하나 발견에 힘들어요. 완전 뜨끈뜨끈합니다. 보통 뜨끈뜨끈한 게 열이 빨리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존이 되고 있는데 나 이거는 상당히 가치가 좀 제법 연구 가치가 높은 거예요. 여기는 이 부분은 다이아가 들어왔네요. 이 부분은 들어왔고 이제 뼈하고 뼈 일부, 그 다음에 옥 일부, 다야 일부,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얘가. 아주 재미있는 연구 가치가 높은 거예요. 요런 거는 이제 완전 기념품으로, 대박 하나 잡으셨네요? 예, 요거는 이제 지금 완전 공룡의 모습을 하고 있고, 요 눈둥이 딱 있네. 두 개로 양쪽으로 같이 있네요. 그리고 모습을 완전히 3D로 딱 갖고 있고, 이보세요, 이렇게. 코까지, 콧구멍까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시점 되면 지질학자 분들이 예, 좀 부끄러워지죠. 그게 뼈, 공룡 화석이 아니라는 둥, 그냥 얼굴만 닮았다는 둥, 이런 말 못할 거예요. 만개 이상의 데이터가 있고, 현장에 보면 엄청난 매장량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는 지질학자 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요런,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눈을 떴고, 이것 비교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공룡 연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토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땅을 아주 부드럽게 중화시키고 있는 부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네, 아직 발견되지 못한 공룡 매장지도
존재할 거라는 거 알고 있고, 저는 그점 일부를 또 확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나중에 좀더 발표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축하드려요. 충성에서 오신 분이 아주 SIC와 C가 있는데 옥이랑 다야랑 그다음 뼈랑 세 가지 다 있는 걸 발견하셨어요. 네, 그리고 위치는 공개하지 마십시오. 또 무더기로 갖고 와서 또 그렇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저한테 이야기하시고요. 기록은 남겨놓고 잘 보관하십시오. 캐럿은 보시면 캐럿은 보관하시면 이런 거는 어쩌면 다이보다 더 귀해요. 예, 왜냐하면 네, 643캐럿이에요. 643캐럿에 아주 질이 좋은 옥하고 다이아 공룡이야. 재밌네. 옥 다이아 공룡을 몸을 만져도 뜨끈뜨끈해요. 와, 이렇게 이야, 탄소 성분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또 되네. 야, 아주 생기 포스도 멋있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성공하셨네. 아이고, 야, 참. 그다음에 자, 봅시다. 이거는 아닌 것 저거는 다 제가 말하는 건다 돌려 놓으셔야 돼요. 예. 네, 그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예, 네, 그러셔야 그 자리에 꼭그 자리 가다가 보이지 말고 그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네, 요거는 다 이거는 차돌하고 옥공룡하고 섞였어요. 맨들맨들하죠. 질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요런 질 좋으니까 이제 또 우르르 가져가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 많이 좀 요건 이제 뼈하서 뼈가 아직 남아 있는 공룡의 뼈 눈하고 눈덩이하고 이제 있네요. 자, 요거는 뼈 공룡 뼈예요. 뼈가 옥으로 된 거예요. 얘두 개는 이뻐요. 얘도 공룡 극인데 여세 개는 오호 이거 조금 이따가 저하고 의논해 봅시다. 요거 아유 재밌네요. 요 학술적 가치가 좀 높아요. 요거는 학술적 가치 상당히 높은 것들이고 요거는 이제 이건 참 좋은 옥이에요. 이런 공룡 옥이에요. 이건 공룡의 스킨 피부 조직이 남아 있는 옥이에요. 아주 옥이라도 요런 거 이제 앞으로 귀하다고 서울 손님들 우르르 또 가져갈 수 있으니까 아무 데 가서는 자랑하지 마시고, 조용히 입을 좀 닫고, 그렇게 하세요. 네, 요거는 이제, 있다는 건 알려놔야죠. 기록은 남겨놔가지고. 뭐, 이 정도 선에 끝이지, 가져가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예, 다이아를 찾으러 오셨으니, 다이아 찾으시고. 자, 요거는 또 생물의 극이 있으니, 요거는 이제 갖다 놓으시고, 예. 갖다 놓으시고. 요거 조금 봐드릴게요. 요거 조금. 코 한번 찔러봐서 좀 쪘어요. 요거 쪘는데 보습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요 다이아가 조금 들어온 것 같고, 그게 물려 있어요. 찌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요거는 한컷 차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들어와. 딱한컷 차이입니다. 이거는 8, 9 정도 나오는 건데. 들어온 것도 있고 안 들어온 것도 있고. 예. 요거 역시 마찬가지 옥공룡이에요. 아, 근데 조명도가 좀잘 쪘어. 여기 좀 투명도가 있는데. 그렇지. 와, 와우. 차돌은 아닙니다. 예. 요거 차돌은 아니에요. 요 차돌같이 생긴 뉴 데이터죠. 한마디로 보면 뉴 데이터예요. 뉴 데이터인데. 야, 이거 진짜 찍은 잘 썼는데, 오늘 상당히 재밌네요. 잘 쳤다. 야, 요거는 보석 가치가 있네. 요거는 커팅을 해도 이쁠 것 같네요. 요거는 커팅하면 옥이라더라도, 이거는 상당히 좋은 질감도 좋고. 한컷 차이다. 딱한큰 차이네. 요거는 이제 거의 예, 사파이어급 나오네요. 딱한큰 차이다. 9는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공룡 입이고 요 공룡 입이고 이리 된 건데 요렇게 입이 딱 이렇게 된 건데 눈덩이 딱 이렇게. 이것도 육식 공룡 같아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압이 좀덜 들어간 거죠. 조금 상압이라더라도 조금만 더 쪘으면 되는 거죠. 아쉽죠. 옥공룡 사이는
다이아몬드 사인 다이아몬드인데 요렇게 이건 백색 공룡 사파 백색 사파이어 화이트 사파이어 정도라고 이름을 구태진다면 그 정도 될 거예요. 화이트 사파이어 좀 귀해요. 화이트 사파이어 좀 귀합니다. 예, 구하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하나 조금 잘 건졌어요. 예. 그 다음에 따로 보관하세요. 그거는 따로 보관하세요. 네, 따로 보관하세요. 여기에다 요거 하나 줄 테니까 따로 안 보관하세요. 요 안에 따로 보관하세요. 자, 요거는 요거는 보자. 어이구. 자, 이것도 상당히 좀 재밌는 색상인데 옥공룡 같아 보이는데. 네, 옥공룡이에요. 색깔은 역시 일반적인 평범한 거. 요것도 색깔은 좀 이쁜데. 야, 요건 조금 더 쪘어요. 쪘어요. 이것도 옥공룡 같아 보여요. 오, 눈이 조금 한컷 차이입니다. 얘도 한컷 차이에요. 근데 색깔이 이뻐요. 거의 색깔이 이쁜데. 오, 이건 너무 색깔이 이뻐요. 색깔이 이쁜 보석으로 이것도 이제 스킨 조직이 있고요. 아, 이쁜 색깔이 약간 이렇게 붉은 톤이 있어가지고 이거 강을 내면 이 자체도 이쁘고 상당히 세련된 느낌이 나오겠네. 이건 아주 질이 좋은 스톤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이쁜 색깔이에요. 이것도 한 8, 9, 8점 얼마 나올 것 같아요. 경도 제가 볼 때는 8하고 9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래도 좀 좋아해. 약간 핑크빛이 나면서 약간 어우러졌는데 강을 내놓으면 상당히 때깔이 멋있는 때깔 나올 거야. 요거는 좀 그렇고 요거는 이제 뼈라고 그랬죠? 요건 뼈아석이에요. 뼈 아직 뼈가 있는 거예요. 얘도 이게 스킨 조직이 아직 남아 있는. 이 보시면 딱 공룡의 스킨 조직이 남아 있는 거예요. 마치 알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아주 이런 거는 참 뽀대가 있죠. 완전 화석. 진짜 이런 레벨이 좀 달라요. 파충류의 스킨 조직이 남아 있는 형태죠. 아주 그러면서 오게. 이런 거는 조금 많은데 그래도 요거는 아주 포스가 좀 느껴지네요. 요건 따로 놓으세요. 요거랑 이두 개는 따로 조금 보관을 하시더라도 옥이라도 귀여운 몸에 좋은 것들이니까. 자, 이제 몸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갖다 놓으시고.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잠시 끊고 또 하겠습니다.